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2-2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보의 부사절이죠. 자, 비록, 더 디벨로먼트, 발전. 자, 발전인데 of smiling and laughter. 자, 미소 그리고 웃음. 자, 미소와 그리고 웃음에 대한 발전이, 자, 실제 주어는 발전이 주어죠. 단수 is. 자, similar, 유사. 하지만, 자, cross culture는 문화를 가로질러서 하면 전체 문화에. 자, behaviors, 주어죠. 행동. 자, 행동들인데, 복수. that parents use. 자, 사람, 부모들이 사용하는. 자, to elicit는 유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 smiling을 자, 유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들은, 자, do. 그래서 do는 또 강조요법이요. 정말. 자, very가 동사예요. 동사로 복수동사 썼다는 거. 행동들 복수, 복수동사. 여기 s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very는 various의 뭐 동사 형태로 다양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들어갔죠? 뭐 대문자 들어가면 보통 for example입니다, 우리. 자, 미국 엄마들은 rely largely 삽입절. 자, rely on이죠. 의존. 한다. 자, 라실리하게. 매우 의존하는데 장난감들과 물체들에. 자, 일리시트 유발시키기 위해서죠. 부사. 자, 미소를. 자, 프롬 그들의 인펀츠 영유아로부터. 자, 그 다음 빈칸. 자, 웨어레즈에서는 한편. 뭐, 반면에 되겠죠. 자, 일본의 엄마들은 are likely to 동사원형. be likely 할 것 같다. 연관. 지을 것 같다. 자, 영유아 in social, 사회적인, 사회적 자극 속에서. 자, 물리적 자극인가, 사회적 자극인가 차이죠. 자, 엄마들인데, in both culture는 미국과 일본 둘 다. 엄마들은 are equally, 동등하게, 뒤에 형용사 수식, effective, 또 비동사 뒤에 또 형용사. 효율적, 효율적이다. 자, in 전체 자리에 eliciting 하는데, 전체 자리에 명사 썼죠.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미소들을. 자, 그러나, 그들은 do, it. do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elicit이죠. 발생시키는데, it이 말하는 것은 smile이에요. smile을 발생시키는데, in different도 빈칸 넣기.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 자, using 분사구조 능동입니다. 자, 연마들이 사용하면서 장난감을 versus는 vs에요. 대항에서 저 using 또 ing 똑같죠.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하니까 ing와 ing를 비교하고 있죠. 자, 터치하고 물리적 접촉 이걸 통해서. 자, because of 뒤에는 구 들어가야 되겠죠. 자, 왜냐면은 different culture 하면은 based parenting goals. 자, 다른 문화에 근거 되어진이에요. 되어진 부모의 goals 목표 때문에. 자, 키우는 목표가 틀리다는 거죠, 우리. 사실상 저는 동양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동양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 넓은 장소죠. 자, United States에서, 미국에서. 자, 엄마들은 place value예요. 근데 high가 삽입절이죠. 높은 가치를 둔다. 자, 높은 가치는 on을 또 여부하실 뜻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자, promoting 하는 거에 대해서 on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쓴 거죠, ing. 장려. 장려하는데, 오 마이 갓. 자, 장려하는데, 뭐를, 자, autonomy 하면은, 독립성. autonomy 독립성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뒤에 independence가 나올까? 자율성. 자, 그 다음, 독립성을 놔둔다. 자, 하면은, 자율, autonomy and independent 하면은, 독립적인, 자, exploration, 탐험. 자, 탐험인데, come on. 자, of object world는, object world 객관적인 세계라고 할까요? 물체라고 할까요, 이거를? 대상 세계. 그래서 물체로 봤네요. 그럼 물체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자, 이제 일본 엄마들은 in contrast는 대조하니까 in contrast로 한 거죠. 대조적으로, 저 place 또 value 삽입절. 자, 높은 가치를 넣는데, 또 on 뒤에 또 ing. 똑같이 썼죠? So on 뒤에 여기에 아까 전에 똑같이 ing promoting. 자, on 요번에 promoting 쓰기 싫으니까 strengthening 강화 시키는데. 자, mutual은 상호. 자, 상호는 서로서로 이쳐드는 거예요. 상호적인. 자, dependency 의존. 의존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상 또 온생략 구조입니다. 온생략 됐고 뒤에 ing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자, making 만드는데, 자, 이게 extension 확장. 자, 확장인데, 자, 그들 스스로의 확장으로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란 말은 엄마 스스로. 으이? 어, 됐다. 자, 엄마 스스로. 그러니까 엄마의 분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독립적인 객체로 보는 거고. 자, 너스 또 빈칸 될수 있겠죠. 그러므로, 자, they engage, they는 여기서 또 일본 엄마. 자, 일본 아줌매들은, 자, 복수조 engage, 연관 하는데, 그들 아이를, 자, differently 부사가 또 engage 수식하겠죠. 다르게 연관한다. 그래서 몸쪽으로 연관한단 말이에요. 내 분신이니까. 자, 사실상 아이들랑 피부 접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엄마들은 애들 재밌게 할 때, 놀이기구를 잘 하는 반면 우리는 뭐 간지럼 태우기 이런 걸 많이 한다. 동양 문화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자, 여튼 댓글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웃음 유발을 통해 본 동서양 교육 철학.